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천둥은 무서워. 도롱 할아버지가 마트 친구들과 함께 계시네요. 어? 근데 어디가 편찮으신가 봐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더니 얼마나 큰 비가 오려고 이렇게 계속 허리가 아픈 건지. 천둥 번개도 친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였구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코요코요, 너 움직인 것 같은데. 코요코요, 설레. 뭐야? 내가 왜? 난 안 움직였어. 코요코요 움직이는 거 내가 확실히 봤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난 움직인 적 없다고. 깨미야, 너 움직이는 거 봤어?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아우, 코요코요, 너 움직였잖아. 헤, 난 너처럼 뚱뚱하지 않고 재빨라. 그런 내가 절대 걸릴 리가 없다고. 뭐? 코요코요는 심술대장, 우기기대장, 곰퉁이는 안 뚱뚱해. 뭐야 뭐야,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다고 하잖아. 곰퉁이 코요코요랑 안 놀아. 해? 나도 곰퉁이랑 안 놀 거라고. 얘들아, 깨미 놀이 계속 하고 싶어. 빨리 하자. 네가 술래야? 아니야, 난 안 움직였어. 너희 거기서 뭐 하는 게냐? 할아버지! 아, 왜들 그러는 게야? 깨미, 천둥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우, 할아버지, 어떡해요? 아무래도 저희 때문에 하늘이 화났나 봐요. 맞아요. 저희가 싸우니까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아, 여 녀석들,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화가 났구나. 어쩐지 천둥이 무섭게 치더라니. 아, 근데 이걸 어떡하지? 하늘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얘들아, 사실 천둥이 치는 건 너희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래. 원래 오늘 천둥이 칠 거라는 예보가 있었다고. 너희가 안 싸워도 천둥은 치는 거였어. 연삭들아,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천둥이 무섭지. 그럼 다행이다. 곰퉁이는 정말 하늘이 화난 줄 알았어요. 깨미도 할아버지, 그럼 천둥은 왜 치는 거예요? 깨미 너무 무서워요. 아하, 천둥은 말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무거워서 번개랑 같이 번쩍하면. 어쨌든 너희 잘못은 아니에요. 뭐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왜 치는 걸까? 깨미 직접 알아보러 가볼래요. 정말? 안 무서워? 깨미 궁금해. 그래, 우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럼 퍼니 고고로 출발!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 고고. 안녕 얘들아,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깨미 천둥이 치는 곳으로 데려다주세요. 천둥? 천둥이 치는 곳은 번개가 있어서 위험할 텐데. 아하, 이게 있으면 되겠구나.
자, 번개가 치면 위험하니까 그때 이 버튼을 꼭 누르렴. 네! 좋아! 그럼 어서 타거라. 내가 데려다 줄게.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퍼니 고고! 퍼니퍼니 고고! 난 조금 무섭단 말이야. 어? 저쪽으로 가보자. 그런데 천둥은 정말 외치는 걸까? 화난 게 아니면 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내는 거냐고. 아우, 근데 얘들아, 정말 우리가 잘못돼서 하늘이 화난 거면 어쩌지? 얘들아! 소리 때문에 놀랐니? 미안. 먹구름 아저씨가 저희 부른 거예요? 그래, 안녕. 근데 너희는 여기 웬일이니? 아우, 저희가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천둥이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문에 천둥이 치고 빛이 번쩍하는 줄 알고 그걸 알아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천둥과 번개는 하늘이 화가 나서 치는 게 아니란다. 정말요? 그럼. 천둥과 번개는 말이야, 아저씨처럼 크고 무거운 먹구름이 다른 먹구름과 부딪힐 때 생기는 거란다. 먹구름끼리 부딪힌다고요? 뒤쪽에서 다른 먹구름들이 자꾸 미는데. 그래? 그럼 우리 부딪힐 준비를 하자고. 자자, 이제 곧 갈 테니 준비하라고. 이제 곧 천둥과 번개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거라. 근데 번개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우와, 준비해. 이제 간다. 그래, 어서 오라고. 신기해. 뭐야? 진짜 먹구름끼리 부딪히니까 번쩍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네. 아우, 먹구름 아저씨 말이 정말 맞았네. 이제 천둥과 번개가 왜 치는지 알겠지? 네! 아저씨, 근데 왜 번개가 먼저 쳐요? 아, 그건 말이야, 번개가 천둥보다 더 빨라서 그렇단다. 그래서 번쩍하고 번개가 먼저 친 다음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지. 우와, 그렇구나. 아이고, 이제 곧 비가 오겠는데?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 또 놀러 오렴. 네, 안녕히 계세요. 깨미와 친구들이 퍼니마트로 돌아왔어요. 천둥과 번개를 보고 온 깨미와 친구들, 아주 용감해진 것 같죠? 할아버지!
어허, 너희 왔구나.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천둥과 번개는 먹구름끼리 부딪힐 때 생기는 거였어요. 저희가 잘못해서 화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너희는 하늘이 화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또 싸울 거냐? 아우,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안 싸워요. 고요, 고요,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곰퉁아, 내가 더 미안해. 그럼 우리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까? 그럼 술래는 누가 할 거야? 내가 할래! 기특한 녀석들, 다 술래를 하면 어떻게 게임을 하누?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깨미, 오늘은 천둥 번개 카드야! 알았다! 짠짠짠짠! 짠짠! 알았다! 짠짠짠짠! 오늘 우리 알게 된 천둥 번개!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워! 깨미, 깨미, 오늘은 천둥 번개 카드가 생겼어! 안녕, 버니!